쪽을 대응을 하시기가 오늘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12,300원이세요. 매수가는 비중은 20%인데 거래 정지됐다가 풀렸는데 오늘 엄청 떨어집니다. 네, 어찌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 손절할지 점점점점 아, 할 수 있을까요? 네,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 지난달 말에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아마 그 당일에 종가 배팅 들어가신 것 같은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가 12,300원 딱 나왔는데 현재가가 지금 8,690억 원이거든요. 오늘 신저가 경신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에도 슬금슬금 밀리긴 하는데 오늘 아예 쇠기를 박습니다. 장중에 14% 가까운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낙폭이 꽤 깊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것 같은데 원인 파악을 먼저 좀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예, 그 네. 우선은 태웅같이 거래가 정지가 됐다가 다시 거래가 된 기업, 시작이 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동안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태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기업이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 저도 워낙에 좋아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자유형 단조라고 해가지고 아주 거대한 뭐 풍력 타워나 풍력 발전소의 타워나 아니면 뭐 조선사에 들어가는 뭐 각종 그 샤프트 축 같은 것들 그런 거대한 뭐 몇백 톤 되는 그런 단조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근데 국내에 태웅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 두산중공업 정도밖에 없습니다. 두산중공업보다도 많은 제품들이 태웅이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태웅을 그 일단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게 보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제가 태웅도 꽤 많이 좀 컨택을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제가 매수 시점을 좀 노리기 위해서 컨택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서 회사 사정도 조금 아는 편인데 일단 펀더멘털 자체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거래가 정지가 됐다가 거래가 다시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우리가 보유했던 물량을 빠르게 정리를 하고 매수는 뭐 몇 달 후에 아니면 뭐 좋은 소식이 나올 때 그때 가서 매수를 다시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뭐 하락은 예견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12,000원이 12,300원이 그 매수 가격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너무나도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하락을 보면은 거의 30% 정도의 하락이네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전량 매도는 당연히 안 됩니다. 전량 매도는 안 되고 전체 물량의 뭐 많으면 50%, 적으면 한 30% 정도까지 그렇게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잠시만 좀 차트를 보시면요. 주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이게 코로나 때가 가장 저기 저점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가 가장 저점이고 여기까지도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7,500원 선에서 예, 여기 가격대가 좀 이렇게 구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에 또 다른 어떤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근데 현재 회사에서 악재가 터질 건 없죠. 이 거래 정지됐던 것들도 회계 처리 문제상의 문제였는데 그게 아마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회계 처리가 그 품목이 워낙에 많은데 이 품목들 하나하나의 어떤 그 재고 자산 그 평가 자산 평가가 각각 다르게 먹여줘야 되는데 이게 그 어떤 몇몇 품목에서 이렇게 평가 방법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좀 정지를 먹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정리가 됐고 기업의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하락을 한 거죠.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이 1분기 마이너스 63억이 나왔습니다. 순이익은 59억이 마이너스고요. 그러니까 이런 손실로 인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거래 정지했다가 풀려서 수익도 안 좋고 해서 다시 하락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량 다 매도하지 마시고 일부 물량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내려온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재매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30% 정도만 매도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한 7,500원 수준에서 재매수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가 30% 정도 되니까 좀 너무 손실이 크다 싶으시면은 회사를 믿으시면은 저는 계속 가져가셔서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조선 쪽에서도 워낙에 이런 수요가 그 태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너무나도 많고요. 그러니까 공급이 모자란 상황이죠. 그리고 태웅이 업황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풍력 타워 같은 경우도 요즘에 아시다시피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서
풍력 타워에 대한 수요도 향후 많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장기적으로 보시고 한 주도 안 팔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또 진단 오늘 올려주시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 드시죠? 꾸준히 보고 계신 기업이라고 하셔가지고 자세히 체킹해 주셨고, 이게 정말 부실 기업이면 너무너무 들고 계시는데 불안하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네, 조금 더 시간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서 너무 걱정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번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마음 많이 어려우시면 저희한테 연락 좀 주세요.